의학적으로 경련은 대뇌 피질의 비정상적인 전기 방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각이나 운동,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 현상인데 이러한 경련이 특별한 원인이 없이 최소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이상 재발할 때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흔한 소아 뇌전증 증후군에는 주로 수면 시에 얼굴 주위의 경련으로 시작해서 양 팔다리로 퍼질 수 있는 중심 측두부 극발을 동반한 양성 소아 뇌전증, 수시로 2에서 10초간 깜빡 의식이 소실되는 소아 결심발작 증후군, 그다음에 청소년기부터 발생해서 움찔거리는 경련으로 인하여 숟가락이나 칫솔을 떨어뜨리게 되는 청소년기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이 있습니다. 뇌전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약물치료는 경련을 억제시키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흔한 치료 방법입니다. 정상 뇌세포는 흥분력과 억제력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서 경련이 일어나게 되고 항경련제는 이런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고 약한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련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기는 어렵고 경련을 일으키는 뇌병변이 확인된 경우에만 국소뇌병변 절제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흥분파가 급속하게 대뇌 양쪽으로 퍼져서 빈번하게 전신발작을 일으키는 경우 양쪽 대뇌의 다리 역할을 하는 뇌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서 전신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소발작은 지속되게 됩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신경조직을 자극하는 신경변조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기자극발생기와 미주신경자극전극을 삽입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경련을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미주신경자극술이 있습니다. 뇌전증은 이전에 간질로 불렸던 질환입니다. 공식적으로 간질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편견이 심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뇌전증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도록 편협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뇌전증은 전 인구의 0.5에서 1%에서 발생해서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나 도스토옙스키, 노벨 처칠 등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위인들도 뇌전증을 앓았던 것을 생각하면 뇌전증이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지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